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표현해낸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이런 일을 취미로 여기며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울산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시민 기자들인데요. 울산의 맛집을 골라 맛과 분위기를 전하는 파워 블로거들이 있는가 하면요. 매달 발간되는 사보 한 면을 책임지는 똑순이 주부 리포터도 눈길을 끕니다. 이곳저곳 직접 발로 뛰며 맹활약을 펼치는 이들의 유쾌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알고 싶은 울산의 소식과 소소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재미나고 특별한 곳을 찾아 안내하는 시민 기자부터 유명 맛집을 소개하는 파워 블로거, 사보에 글을 싣는 주부 리포터까지 다양한 뉴스를 전하는 재기발랄 통신원들, 3인 3색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울산 시민 기자들의 활약을 만나본다. Right now!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만난 첫 번째 주인공. 가게 오픈하기 전부터 카메라에 시동을 걸며 무언가를 준비하는 모습인데. 아, 네,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10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 맛집 블로거 우상훈이라고 합니다. 울산의 유명 파워 블로거 우상훈 씨. 그는 현재 회원들과 함께 울산의 맛집들을 찾아다니며 블로그에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안 먹어본 메뉴. 두 번째는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궁금했던 메뉴들, 새로 생긴 곳들, 이런 식으로 주로 찾고 있어요. 차고 넘쳐나는 메뉴들 가운데서도 호기심 왕창 샘솟게 만드는 신메뉴를 발굴해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우상훈 씨. 그의 레이더망에 걸린 맛집들은 모두 SNS나 블로그를 통해 알려질 만큼 유명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왕성한 활동 덕분에 이제 웬만한 울산의 음식점들은 다 알고 있는 그이지만 그래도 사전에 공부할 것도 많다는데. 곳을 가기 위해서 그 전에 사전에 공부를 하고, 아니면 또 식재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외국 사이트 같은 데를 조금 많이 봐요. 그렇게 해서 식재료를 다양하게 맛보지는 못하더라도 알고 있고, 사실 메밀 같은 경우에도 뭐 성분이라든지 가공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미리 조금씩 시간 날 때마다 보죠. 맛집 선정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음식의 맛. 이때는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솔직하게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기도 하다. 하나씩 시켜서 비벼 먹어라 이렇게 맞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음식에 대해서 맛을 말씀을 드릴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을 때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마음적으로 부담이 돼요. 음식점을 나와 이들이 향한 곳, 여기서는 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궁금한데. 아하, 블로그 작업을 그때그때 바로 하시네요. 조금 전에 먹었던 음식을 가지고 커스팅하려고. 최근에는 맛집 지도까지 만들어 사람들이 음식점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 지도들은 그가 오랫동안 찾아다니며 발굴한 매우 귀한 자료이기도 하다. 그리고 작년 1월달에, 이번 1월달에 만들었던 거하고 저희가 다녀본 곳 중에 꼭 소개를 해주고 싶은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저희가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를 하는 작업을 해보자. 앞으로도 울산 구석구석 속이 꽉 찬 맛집들을 찾아 소개하는 것이 작은 바람이라는 우상훈 씨. 그가 전하는 맛 좋고 가격 착한 신개념 맛집들. 파워 블로거 우상훈이 만들어가는 맛있는 이야기는 쭉 계속될 예정이다. 블로그 강의라든지 타 지역 블로거분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 조금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서 블로그 울산에서 활동하는 블로그 1세대로서 다른 블로거분들이 조금 더 쉽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고자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에 파워 블로거의 뒤를 잇는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이 살고 있는데. 현재 한 회사의 주부 리포터로 맹활약하고 있는 박선경 씨. 그녀는 매번 주제를 달리해 회사 사보에 자신의 생각을 담아내고 있는 중이다. 화성동에 기초수급비를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연 한번 내줬고요. 보수나 뭐 돈 버는 일 그런 것보다는 조금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요즘 세상에 좀 자아실현 같은 거, 내가 나를 표현하는 것,
이 글로서. 대학교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박선경 주부. 처음엔 마냥 글 쓰는 것이 좋아 선뜻 일을 시작했지만 점점 이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됐다는데. 어디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네, 오늘 취재 나갑니다. 어디로 취재하시는 거예요? 저기 한마을회관에 네. 패션 의상 그 추천 강사가 있다 해서요. 네, 그걸 취재하러 가요. 그녀가 이번 달 사보에 올릴 이야기는 바로 이색 강좌. 여기선 어떤 이야기를 전할까? 일단 어떤 강좌인지 먼저 사람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강좌다 그리고 회원들이 하는 과정 그리고 일단 회원들의 반응을 많이 살피거든요. 그래야지 앞으로 이렇게 계속 지속될 것인가 중간에 끊어질 것인가를 알 수 있으니까 회원들의 반응을 좀 많이 살피는 편입니다. 회원들이 강좌에 얼마나 흥미를 느끼고 또 재미있게 참여하는지 꼼꼼하게 취재를 하는 박선경 씨. 경력 6년 차답게 인터뷰를 잘하는 모습인데. 하지만 회원들은 뜻하지 않는 질문 세례가 많이 부담스러운 모양. 그래도 어쩌랴. 사보에 좋은 글을 싣기 위해서니 조금 귀찮더라도 이해해줘요. 인터뷰 당하는 입장에서 되게 긴장했는데 그래도 여자분이고 같은 주부로서 되게 편했어요. 아가씨였더라면 얼굴 빨개서 막 돌아섰겠죠. 근데 주부다 보니까 아줌마의 넉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농담도 막 던지고 하기 싫은 말씀 이러면서 하고 좀 그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런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영상 촬영까지 오케이. 선경 씨의 재치 있는 농담에 끝까지 화기애애하게 마무리가 잘 할 수 있었다. 두 분 어때요? 호흡은 잘 맞았나요? 저희 회사에 대해서도 많이 아시고 그 지역적인 것들을 많이 저희들한테 알려줄 수 있어서 아주 좋은, 뭐 좋은 저희한테 귀감이 되죠. 네. 취재가 끝나자 집으로 곧장 달려온 선경 씨. 이제 책상 앞에 앉아 기사 쓰는 일만 남았다. 매번 생각을 글로 옮기는 일은 쉽지 않지만 이 일이 매력적인 것만은 분명한데. 그리고 주부의 장점이 어떤 다방면에 걸쳐서 정보를 많이 구할 수 있잖아요. 연령층을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특징이자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주부인 것 같아요. 글 쓰는 거 좋아하시고 또 뭐 이리저리 다니시는 거 좋아하시고 여행도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 주부 리포터라는 직업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다다른 곳은 울산문화예술회관. 한 전시관에서 작품 감상에 여념이 없는 커플 한 쌍을 포착했다. 혹시 두 분이 시민기자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기자단 손재훈입니다. 신민정입니다. 이 커플로 말할 것 같으면 울산시 시민기자단 되시겠다. 현재 울산 홍보 블로그에서 시민 기자로 활약하며 연인들이 갈 만한 데이트 장소를 소개하고 있는 두 사람. 여기저기 좋은 코스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런데 울산 시민 기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저 같은 경우에 일단 광고 홍보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살아온 도시를 홍보하고 싶은 마음에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어떤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누구라도 매년 공고가 뜹니다.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한다고. 그때 관심을 기울이셔서 지원서만 내시면 간단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될 수 있으니까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재홍 씨도 간단한 심사를 거친 뒤 이렇게 기자로 활약할 수 있었다는데. 그런데 데이트 코스를 소개하다 보니 취재를 갈 때마다 꼭 붙어 다닌다는 두 사람. 잠시도 떨어질 틈이 없다. 캬, 부럽네요 정말. 저희가 알고 있던 데를 다른 사람한테도 추천 좀 할 겸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도 찍고 이러니까 데이트하면서 또 기자단 활동도 하니까 일석이조 효과 나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울산 안에서 지금 토박이로 살아서 지금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울산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생각을 해서 다른 조사라기보다는 제 경험에서 어떤 거를 같이 나누고 싶고 어떤 것들을 같이 보여주고 싶고 경험 속에 있는 것들을 골라내서 딱 예쁘게 묶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사람이 안내하는 데이트 코스는 어디? 이것은 바로 재미있는 연극 한 편을 감상할 수 있는 공연장인데 이곳에선 연인들에게 꼭 맞는 로맨틱 연극 한 편이 기다리고 있다. 전시 공연 연극을 볼 장소가 많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문화 갈증도 촉촉히 채우고 연인 간의 달콤한 추억도 쌓고 그러기에는 이곳 공연장만한 곳이 없는데 두 사람 다 얼굴에 미소가 한가득 정말 재미있게 보시네요. 사람들이 다들 공업도시 울산으로 알고 있는데 공업도시 울산이 아니라 문화도시 울산으로 그리고 데이터하기 좋은 도시 울산으로 사람들한테 기억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브랜딩 하겠습니다. 화이팅! 울산 곳곳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재치 만점 시민 기자들. 이들이 써내려가는 울산 소식에는 따뜻한 마음과 열정이 녹아있다. 앞으로도 시민 기자가 전하는 재미있는 울산 소식에 귀를 기울여보자.